심리365님과 함께 오트밀 라떼를 만들어 먹으려고 합니다. 보통 사 먹으려면 5,000원이 넘습니다. 오늘은 집에서 간단한 오트밀 라떼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유를 끓입니다. 우유를 팔팔 끓입니다. 사실은 심리365님이 만들고 있습니다. 우유는 너무 세게 해서 데우면 우유가 탑니다. 그리고 너무 높은 온도로 하면 우유 비린내가 나서 높은 온도로 하지 않지만 우리는 비린내가 나도 펄펄 끓인 거를 좋아하기 때문에 펄펄 끓이기로 했습니다. 아, 제가 카페 라떼를 심리365님이 만들어줘서 한번 해봤는데요. 그 맛이 안 나왔어요. 오늘 다시 이따가 배워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오트밀 라떼. 물 꺼주세요. 물 꺼주시고 이렇게 넘치도록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우유를 컵에다 부은 후에 정말 간단하게 냄비가 뾰족한 곳이 있으면 따를 텐데 뾰족한 곳이 없어서 다음에 다음에는 냄비를 바꿔보도록 이가 없으면 하겠습니다. 틀리로. 네, 저희 집에는 음식 소품들이 이가 없으면 있는데 이가 없으면 틀리로. 요즘은 틀리 시대니까 틀리로. 네, 근데 맛은 기가 막힙니다. 우리 집은 재료는 부족하지만 맛은 일품인 마음벗 있는 재료로 훌륭한 요리를 창출해내는 마음벗 레시피. 어렵지 않습니다. 이렇게 끓인 후에 오트밀을 원래는 이거를 물에다가 불려주면서 따뜻한 물에다 불려주는 건데 한번 불려보고 할까요? 아니요, 여기 우유에서 다 불릴 것 같아요. 넣어도 될 것 같아요. 너무 딱딱할 것 같은데? 불려줘. 네, 좀 불려서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먹을 만큼 오트밀을 거의 포대 일단 넣어서 많이 드실 거예요? 아니요. 그럼 요 정도만 할게요. 끓으면 많아집니다. 뜨거운 물을 붓겠습니다. 이 정도만 해서 오트밀을 이렇게 불려놓은 후에 우리는 G7 커피로 일단 라떼를 만들어 놓겠습니다. 그만해도 맛있어요. 향이 너무 좋아요. 근데 왜 내가 했을 때 이 맛이 안 났지? 진짜 맛없게 먹었어. 진짜? 똑같이 했는데. 선생님 하셨어요? 응. 내가 바로 다른 날 실습을 했지. 맛이 없는 거. 그래서 비율도 중요한 거야? 그렇죠. 선생님 커피 좀 보세요. 라떼로 만들어졌죠. 이 라떼에서 이 라떼가 이 G7 커피를 넣어서 만들면 정말 맛있어요. 그리고 이제 오트밀을 올려놓겠습니다. 이거는 불려도 되고 안 불려서 넣어도 돼요. 이거 가라앉은 거는 이따 저어가면서 숟가락으로 먹으면
드리고요. 자, 안녕. Oatmeal latte, 비싼 oatmeal latte를 저렴하게 집에서 만드는 방법입니다. 맛있게 먹도록.